고발 뉴스는 더 뛰고 싶습니다. 정기구독 후원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신청은 www.고발뉴스.com에서 받습니다. 네, 2부 사회는 도종환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급하게 저희가 마지막 국정감사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학계와 교육계의 의견을 모아서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과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를 하고 이 오늘 논의가 다시 국정감사에 반영이 되고 또 국정화 저지에 한 역할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일은 언제 국정화 시도를 했습니까? 나치 때입니다. 국사하고 생물 두 과목을 국정화하려고 시도했고 잘못된 민족주의와 그다음에 인종주의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세계가 다 지켜보았었고요. 두고두고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었던 거죠. 일본은 언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서 썼습니까? 군국주의 시대죠. 전쟁터로 젊은이들을 내몰던 그래서 패전으로 이어지던 때까지 국정교과서를 쓰게 했었죠. 우리는 언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썼었습니까? 유신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국정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과정 개정 역사과 개정 시안 이런 데서도 드러난 것처럼 그리고 교학사 교과서에서 이미 시도했던 것처럼 식민은 근대로 분단은 건국으로 독재는 부국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이 정권이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정권이 어떤 정권인가 정권의 성격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동시에 이 국정교과서 시도는 국가의 품격을 아주 크게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화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역시 현재 권력이 과거를 장악하게 하는 것이 국정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과거를 왜 장악하려고 그러냐 할 때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미래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과거를 장악하는 거죠. 그 국정화라는 게 미래 권력 창출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언론에서 많이 관심 가졌던 게 건국절 문제입니다. 실제 시대를 식민지 시대를 식민지 근대화로 보는 시각이고 또 하나가 이제 그 해방 공간을 건국절이라는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고 또 하나가 그 이후에 현재까지를 산업화 세력이 주도했다. 즉 그 식민지 근대화론, 건국절론, 결국 이제 산업화론 이 세 가지가 뉴라이트를 지탱하던 기본적인 논리 구조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도 다시 좀 압축해봐라.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면 건국절론이라는 걸로 다 수렴이 됩니다. 이 건국절론 그만큼 중요하고 사실 뉴라이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식민지 근대화론은 독립운동사라는 그 가치와 정면 배치되는 개념이고 건국절론은 사실 분단을 정당화시키는 논리이기 때문에 평화통일이라는 이념과도 배치됩니다. 또 산업화론은 당연히 이제 민주주의, 독재를 합리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뉴라이트의 입장은 독립운동 이념과 평화통일 이념, 민주주의 이념과 배치되는 이 세 가지 이념은 바로 우리나라의 헌법가치 이념입니다. 즉 뉴라이트 이념은 반헌법적인 논리죠. 근데 헌법이라는 건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합의된 가치 규범이기 때문에 헌법을 부정한다는 건 곧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논리를 정부가 버젓이 2011년부터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유착을 해왔다는 이 자체가 참 범죄 집단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유엔군이 평양을 갖다 수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날라갔습니다. 날라가서 여기까지 내가 통치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유엔 그 군이 당신의 통치 권한은 선거가 실시된 지역까지만 당신의 권한이고 이 여기는 우리가 수복하는 거니까 우리 지역이니까 당신은 여기 대해서 발언권이 없다. 그런 얘기 실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헌법이냐면 평화통일 이념입니다. 만약 이 유일한 합법정부라면 뭐 어떤 의미가 되는 북한은 불법정부가 되고 불법정부가 되니까 불법점유라고 있으니까 그럼 무슨 식으로든지 우리가 그것을 지배하거나 침략해도 되는 거죠. 즉 북진통일, 이승만이 북진통일 논리를 합리화시켜주고 지금으로 봐는 흡수통일이죠. 흡수통일 논리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유일한 합법정부, 그 대한민국의 권위를 유엔에서 지금 빌리는 거죠. 그 빌리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권위를 독립운동에서 안 빌리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유엔의 권위, 유엔을 통해서 이제 권위를 빌리겠다. 즉 독립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수립됐다. 이게 이제 헌법의 이념인데 독립운동 계통으로 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유엔이 우리 권위를 인정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유엔을 강구, 건국절을 강구, 그러니까 건국절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합법화 되는 거. 우리 건국이라는 것이 유엔을 통해서 이렇게 받았다. 그런 논리를 이제 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요번에 이제 2015년에 이제 건국절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정확한 용어고, 당시에 다 프레카드도 정부 수립으로 내걸었죠. 왜냐하면 건국은 우리가 19년에 됐다는 게 헌법에 나와 있고, 48년에는 우리가 재건한다. 재건한다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국이 아닌 거죠. 그런데 버젓이 대한민국 수립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는 이미 올해 8.15 경복절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는 경복 광복 70주년이고 건국 67주년이라 이렇게 썼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때 다른 사람이 좀 뜨아했죠. 67주년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게 70이면 70이고 뭐 아무 의미가 없는 저 얘기를 왜 썼을까 하는데, 사실 광복 70이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건국 67에 방점이 있었던 거죠. 건국절을 공식화시키겠다는데, 이 건국이라는 말을 최초로 쓴 사람이 누구냐면 이명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은 뭐 그 형님이 잘 아다시피 우리 동생은 뼛속까지 친일 친미니까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상득 씨가 말한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뼛속까지 친일 친미인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에 건국절이라는 말 처음 써갖고, 이제 왜냐면 그 1948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럼 건국 67주년이라는 얘기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똑같은 거죠. 48년을 기준으로 한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19년에 세웠고 이 48년에 재건한다는 거, 반헌법적인 얘기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 헌법에 선서합니다. 나는 헌법 정신을 준수하고 이렇게 쭉 얘기하거든요. 그런 선서한 사람이 반헌법적인 지금 발언을 하고도 버젓이 그냥 버티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인데, 그만큼 헌법의 가치가 이제 무너진 거죠. 그래서 우선 현재 국정화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과거를 장악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 과거를 장악하는 건 미래 권력을 창출. 뭐 무슨 논리를 피더라도 그것은 뭐 누가 봐도 당연한 거죠. 권력 재창출의 목적을 위해서는 역사 교과서를 장악해야겠다는 생각인데, 전국 대학 정말 약 40개 대학이 항의 선언을 했죠. 학생들 심지어는 교육감까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우리가 10월 7일 수요일 날은 전국 시민 선언을 할 겁니다. 그것이 지닌 의미는 뭐냐? 결국 국정화는 그쪽이 칼자는 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후폭풍, 그걸로 인한 후유증, 그거는 감당을 해야 될 거고, 그 후유증이 단순한 일시적인 찻잔에 그 태풍 그치는 것이나 아니라 곧 있음 전 총선으로 우리가 연결돼야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정권 차원에서 근현대사에 대한 그 해석, 인식을 뒤집으려는 시도가 아주 줄기차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복 70주년이라고 하는 올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올 8월 달에 잠깐 인터넷에 공개됐다가 사라져버린 법무부의 독립 청소년용 그
이 독립운동사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보면 윤치호는 한국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10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윤치호는 일제강점 말기의 대표적인 친일파입니다.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 초기에 대표적인 친일파가 이완용이면 후 말기의 대표적인 친일파는 윤치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비교를 하는데 그런 거물급 친일파를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버젓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친일과 독립운동 역사를 거꾸로 세우는 것은 단지 법무부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올 초에 교육부에서 갑자기 이달의 스승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최규동이라는 친일 교육자를 첫 번째 이달의 스승으로 선정한 바 있고요. 여성가족부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친일 모형과 최승일을 비롯해서 친일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몇몇 여성들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홈페이지에서 삭제됐습니다. 그나마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는 논란이 일면 사후에라도 고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치지 않는 정부 부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위가 국방부입니다. 국방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한국전쟁의 영웅 또는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백선엽이라는 인물을 명예원수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려다가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서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백선엽 영웅 만들기 작업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백선엽 영웅 만들기의 마지막 정점을 찍은 것이 올 8월에 있었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백선엽 방문 장면입니다. 찾아가서 거수경례하면서 장군님은 영웅이다. 장군님이 있어서 대한민국은 적화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아주 극도의 예찬을 하는 장면이 신문 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김무성이 백선의 여천론에서 알 수 있듯이 친일의 역사를 미화하려는 행태는 정부 부처만의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도 빠지지 않는데요. 거기 앞장선 것이 지금 현재 대표를 맡고 있는 김무성 의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김무성 의원의 부친은 김용주라는 사람인데 김용주는 뭐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것처럼 일제강점 말기에 일제가 벌인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한 전쟁 범죄자이자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인데 이 김용주가 남긴 회고록 그다음에 김용주에 대해서 쓴 평전을 보면은 재밌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 박근혜 정부의 역사 왜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인용을 해 봤는데요.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회고를 하면서 이승만 박사는 한국적 민족적 민주주의의 정립에 목표를 두고 있던 인물이었다. 63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야말로 위인이었다. 위인이었다고 단정하기가 좀 미안했는지 그나마 위인적 인물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올 들어서 갑자기 김무성 대표가 이승만 박사를 국부로 다시 재평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역사 왜곡이라는 것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2015 역사학과 교육 과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은 부분을 갖다 약간 보충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역사 교과서 파동에 가지는 정치적 성격인데요. 추상적인 의미에서 정치적 성격이 아니라 이 논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구체적인 어떤 정치적 그 의도 이런 거와 관련 있다는 뜻입니다. 엔주라이트나 보수세력, 새누리당과 이전 한나라당 때부터죠. 거기서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그전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나 한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 내용을 문제로 삼을 때 자체에서 어떤 구체적인 정책 의도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이 토론회에서는 주로 학교 역사교육 과정과 교과서를 논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학교 역사교육뿐만 아니라 좀 사회 전반의 이 역사교육하고 관련져서 확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육 정책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일관됩니다. 그리고 이건 학교 역사교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 정체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기적의 역사라는 DVD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4.19 폄하하고 5.16 정당화라는 문제 때문에 이제 사회적 비판을 받고 포기를 한 적이 있고요.
또 이제 이명박 정부 말에는 말인 2012년에는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은 만드는 과정 성격부터 해서 올해 그 전시까지도 계속 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역사 교과서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는 이미 계속돼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파동을 구실로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절차가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지금 그때 이후로 교과서 집필자들은 검정 교과서 저작권이나 발행권 행사에 교육부 장관의 재반 조치를 이행한다라는 각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건 서류이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으면은 아예 그 검정 교과서 자체를 갖다 낼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교과서는 전문기관의 감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검정 심사본을 수정 보완했는지 여부를 다시 검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당국의 수정 지시 자체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더군다나 교과서 내용의 수정 보완은 반드시 저작자 협의회나 이제 그 당시 표현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지 그 이제 수정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 수정에 집필자의 연대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 교육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밖에 아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치들은 지금 이후에 그 이제 검정 공고에서 마찬가지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고요. 뭐 교육 과정이나 교과서 집필 기준 안에 뉴라이트 성향학자들이나 보수세력의 주장을 반영한 건 오늘 발표에서 이미 지적이 됐고 여러 차례 논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교서 한국사교서 국정화는 물론 막아야 되겠지만 제가 여기 뭐 의원님 되시고 교수님과 부탁은 이번 기회에 교과서 관심이 높아진 이 기회에 국정제 저지 여기에만 머무는 것들이 아니라 진짜 지금 검정제가 얼마나 국정 같은 검정제이냐 이것들을 좀 더 공론화시켰으면 좋겠고 예, 아시아 평화 역사 교육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이신철입니다. 뭐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역사를 하나로 가르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인데요. 역사는 이중식 선생님도 지적하셨듯이 해석의 학문이고 또 역사적 사실과는 구분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은 시대에 따라서 그 가치, 즉 해석이 달라지는 부분인데 강조점이 달라지기도 하고 기준이 달라지기도 하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이 국정화라는 글로 간다는 것이 이제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인데 지금 우리가 하나로 가르쳐야 될 부분은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투쟁했던 독립투쟁이라든지 식민지, 반식민지, 탈식민지라는 세계사적 가치와 일치되는 부분이죠. 이 독립투쟁이라는 것이 그런 가치라든지 한국의 민주화운동이 세계사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인류가 공통으로 이 도달한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것과 부합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로 가르쳐져야 될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든지 산업 발전을 기형적으로 강조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역사를 강조하고 우리 민족 제일주의와 결합된 이런 방식으로의 어떤 하나의 교육이라는 것은 현대 사회에 맞지 않고 우리가 지금 나가야 될 어떤 미래 사회와도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번 교육 과정이 두 가지 기준으로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하나는 정권의 입맛에 일단 좀 맞아야 된다 하는 게 하나의 기준이고 또 하나의 기준은 이제 뭐 명분으로 내세운 거지만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두 가지 기준이 작용했다고 보는데 이 정권의 입맛에 맞아야 된다는 기준으로 나타나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근현대사 축소 부분, 또 아까 얘기했던 대한민국 수립이나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라고 보고요. 학습 부담을 경감시켜야 된다라는 데서 나타나는 게 이제 사회 경제사를 비롯해서 세계사 분야라든가 통째로 드러내 버렸거든요, 주제를. 이런 쪽에서 이제 교육 과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정말 이번 교육과정처럼 부실하고 앞뒤가 안 맞고 또 일관성도 없고 한 이런 교육과정이 일찍이 있었느냐 하는 이런 의심이 드는 것이죠. 30년대의 국내 민족운동에 대한 언급이 여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준 선생님이 그 사회주의 운동에 사자도 안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런 거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년대에 사실은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은 거의 수그러들었지만 사회주의 계열 쪽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특히 노동운동, 농민운동 같은 게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서술할 여지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이 교육과정과 관계된 어떤 검정체제로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이 교육과정과 관련된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여담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지난번에 이 자유민주주의 가지고 검정 과정에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사실은 자유민주주의라고 안 쓰고 민주주의를 끝까지 고수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거의 이제 시간이 임박했을 때 교육부 관계자가 출판사 쪽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최후 통첩이다. 자유 안 넣으면 탈락시키겠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도 교육부 관계자가 출판사에 전화해가지고 야야 여기까지는 너네가 양보해라 이런 식으로 설득하고 소통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검정 절차가 강화되면은 이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탈락시킬 거라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엄격한 자체 검열 같은 거 하게 될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지필 기준이 어떤 식으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이거 정말 만들어지면은 여기에서 한치도 벗어나게 쓸 수 없을 거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교육부하고 여당 의원들은요, 교과서 지필진들이 교육부에서 수정 지시를 아무리 내려도 끄떡도 안 하고 바꾸지도 않고 거기다 소송까지 하기 때문에 국정으로 가야 됩니다 이러거든요. 사실 출판사들이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라서 교육부가 압력을 넣으면 다 무릎을 꿇고 굴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국정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어떻게나 말을 안 듣고 이 지필진 교수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버티고 막 소송하고 막 이러는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검정체제를 까다롭게 하는 방침이 더해지면은 국정이 아닌 검정으로 결정되더라도 사실상 국정이나 진배 없는 검정교과서들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까지를 우려하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우려와 특히 이제 세 분 다 토론에서 나온 것들이 이제 이 검정제가 강화되는 쪽으로 간다면 이것도 뭐 국정과 큰 차이 없고 우리가 국정을 저지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도리어 거의 국정이나 마찬가지인 검정을 강화해주는 체제로 가면 이거 큰 문제 아닌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나치 때 국정화 시도하면서 교사들이 거부를 하고 그러면 그 핍박, 숙청 뭐 이렇게 하던 과정이 있었던 걸 생각하면서 만약에 이게 국정화 고시가 현실화 됐을 때 학교 현장에서는 이거를 도저히 나는 내 양심으로는 이렇게 못 가르친다고 거부하는 교사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징계가 막 생기고 그 징계로 불이익을 받고 교단에 설 수 없는 시기가 생기는 그런 선생님들이 막 나오고 그러면 그거에 따른 싸움도 적지 않을 것 같다. 나치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또 우리나라 교육운동사를 생각해 보면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고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엄청난 이제 국정교과서 둘러싼 싸움들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겠구나 하는 그런 우려를
나치의 사례를 읽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발 뉴스는 더 뛰고 싶습니다. 정기구독 후원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신청은 www.고발뉴스.com에서 받습니다.